오늘도 좀 이상하게 시작하네요. 비명장의 8개 장신구를 훔쳐왔다고? 너? 설마 이거 내 장신구 말하는 거야? 뭐 이런 게 다 있어? 아 지금 창고에 있던 걸 전부 다 가져간 거구나. 그리고 보상만 하나 딱 나온 거구나. 아 끼고 있는 것도 갖고 간다고요? 진짜? 비명장의 울음소리는 사람의 귀로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데 와 이게 뭐야? 보스구나. 비명장의 둥지 이것도 공략이 있나 보구나. 아 이래서 극딜러들 데리고 가라 그런 거구나. 뭐 스트레스 관리던 뭐든 없구나. 그냥 한전투면은 이럴 거였으면은 얘 괜히 데리고 왔다. 얘 잘못 데리고 왔네. 그러면은 어떡하냐. 아 표식을 뒤에다 찍어도 결국엔 이걸 안다니까 의미가 없잖아. 끝장내기를 써가지고 이거 딜이나 좀 더 넣어야겠다. 이걸 딜을 좀 더 넣고 쪼기. 어 설마 이거 피에니스. 야, 나 이거 어떡하냐, 진짜. 이딴 던져놔가지고 내 최고 딜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다음 턴에 튀라고요? 도망? 11 쪼기. 야, 피에니스 딜러가 작전을 했구나, 아주 그냥. 죽음의 문턱도 연거리 사기, 혈관절기. 아 얘도 성수 하나 일단 매기고 연거리 사격 한번 쏘고. 아우 와 쪼기. 자 반격. 어 딜 들어왔고요. 비명과 함께 비행하다. 와 15 남았는데 가네. 아 야 이거 스트레스 미친. 아 난리 났다 이제. 난리 났네. 난리 났어. 피에니스 의지. 어 야 웬일로 극복했대. 자 극복 하나 했고요. 어 난해한 분홍석 영지로 교환. 이렇게 되면 어떻게. 아 뺏을 수 있구나. 그냥 이거 도망치기에도 상관없는데 동지를 치면은 이렇게 돈을 그나마 좀 버는 거구나. 자 드디어 세 번째 3차 도전 가보겠습니다. 가자 가자. 자, 드디어 만났고요. 아, 이 낭송하는 예언자이 너무 빡친 것 같아. 또 얘로 이렇게 가고. 자, 설교. 이건 또 뭐야? 오, 좋아, 좋아. 오, 잘 됐어. 아, 네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, 야! 야! 이 반격이 이래서 좋아. 아, 반격 진짜 마음에 들어. 자, 일단 페어에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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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. 야 노상 미쳤어. 어 근데 두혈이다. 어 이거 자 별투가의 진격으로 다시 한대 때리고 반격 커맨드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면 이제 두 칸 되니 분열의 매알 또 썼어. 야 진짜 반격 미친. 어 터졌다 터진다. 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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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우 아, 편집증?